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에게 일어난 총격 사건에 교민사회의 충격이 지금 큽니다.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에서 대낮에 일어난 일이었고 부인과 뱃속의 아이가 숨져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건 현재 시간 13일 오전 11시쯤입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한 남성이 교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차에는 30대 한인 부부가 타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8개월 만삭이었습니다. 아내 권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태아도 응급분만으로 태어났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very fortunate situation. We don't know what motivated it. We do have the suspect. We do believe at this point. I think a life was lost, and it's very sad. And I don't generally try to start off.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 2017년 일리노이에서 살상무기 관련 전과 기록이 있었고 체포 당시 내가 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권 씨 부부 차에서 총을 봤기 때문에 자신도 총을 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씨 부부가 운영해온 일식당과 온라인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사건 발생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 곳인 데다 대낮에 총격이 일어났다는 점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차에 타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도 지나왔던 길인데 그런 끔찍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불안하고 경찰은 증오 범죄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